1년 주기에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붐비는 공항에서 여유 누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공항에 들어서면 설레는 마음, 다들 어디로 떠나시나요? 가족들으로 캐나다 가는데 지금 기분이 너무 설레요. 유럽 가서 기분 되게 좋네요. 좋은 것도 잠시, 휴가철엔 공항이 너무 붐비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제 기다리느라 시작부터 지쳤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볼거리도 많고 시설도 좋고 이제 먹을 것도 많아서 좋긴 좋은데 추석 밟을 때는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기는 삼성동에 위치한 도심공항. 인천공항에 비해 꽤나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카카오 버스. 버스 타고 여기다 짐 붙이고 이렇게 가면은 쉬우니까. 미리 수속을 밟고 가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고 편해서. 인천공항과 도심공항, 시민들의 선택은? 최종 목적지가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도시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공항이 별로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뭐 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기에는 인천공항이 되게 좋아서 저는 인천공항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짐도 없으니까 몸도 더 편할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도심공항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 대 도심공항.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난 도심공항. 난 인천공항. 자, 그럼 동시에 출발해 볼까요? 출국을 위해 공항까지 가는 여정. 민영신 인천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은민신 지하철을 이용해 빠르게 시내로 진입하는데요.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좀 간단하게 편리하게 금방 한 번에 다 체크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해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도심공항에 도착 후 수화물까지 보내고 두 손은 가벼워졌습니다. 3분 정도만 대기하셨다가 이동해 주세요. 빠르게 체크인까지 마친 은미 씨. 빠르다, 빨라. 민영 씨의 상황을 알아볼까요? 부푼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반기는 건 정신없는 공황. 여유 있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도 되고 좀 그래요. 그 사이 은미 씨는 출국 심사까지 마쳤네요. 쇼핑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려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서는 민영 씨.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지금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에 도심공항을 선택한 은미 씨는 쇼핑까지 즐기는 여유를 보이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